네, 오늘 하락세를 예상하는 전문가가 많습니다. 하락이 4명이고요. 보합이 1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전망을 하면서 모두 투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청환 부장은 역시 하락장 전망하면서 LG전자 주목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전문가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이지케어텍을 관심주로 꼽았고요.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는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면세점 관련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울투자증권 이성웅 사장은 역시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KT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자, 이제 다시 긴축에 대한 불안감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자 심리가 또 위축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연준의 FOMC 의사록이 공개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좀 비둘기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기대감이 있었고, 사실 12월 금리 FOMC 회의도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장 참여자들의 예상들이 시장이 좀 불안감을 좀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래도 고용 지표도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런 흐름, 경제 지표가 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긴축이 좀 장기화될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감들이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JP모건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이 좀 발언들을 좀 강하게 하면서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감을 계속해서 좀 표명을 하면서 시장에 좀 조정을 좀 만들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의 발언들은 뭐 장기화될 이슈는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들이 좀 FOMC 회의 이전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1월 달에 반등 이후에 지금 현재 시장은 좀 혼조세로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이슈를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또 고용 지표가 완화는 되긴 했습니다만 최근 미국 대형 기업들이 감원을 발표했다라는 소식들이 또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아마존이라든가 메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시티그룹 같은 이런 대형 기업들이 사실 고용 지표는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감원을 한다라는 거, 이것은 결국에는 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것이 아니냐, 미리 대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들이 부각되는 모습들도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특히 어제는 뭐 메타를 비롯한 플랫폼 기업들이 좀 하락세가 좀 이어졌는데요. 이후에서 디지털 광고에 대해서 타겟 광고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소비자가 직접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판결이 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이 부각이 되면서 또 기술주들의 하락세가 시장에 좀 약세를 좀 불러일으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시장에도 지금 우리나라 한국 증시도 표심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하락세에 영향을 좀 줄 것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동시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롤오버 물량이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대형주들은 제한적인 하락세가 나타나주고 있고 중소형주들은 좀 수급들이 없는 이런 상태가 이어지고 있음으로써 좀 목요일까지는 당분간 좀 이런 장세가 이어질 것을 좀 염두에 두고 종목 대응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동시 만기일까지는 좀 변동성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자, 2,400선이 네. 이탈이 됐습니다. 좀 아무래도 좀 투자 심리가 꺾일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요.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 시장도 그렇고요. 미증시도 이제 기술적인 저항선, 장기 입평선 라인에서 대체로 조정을 받았고, 우리도 이제 120선부터 해서 이제 2,500을 이번에도 좀 넘지 못하고 조정받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기술적으로 대략 2,359포인트, 여기 41선 정도 되거든요. 여기가 아마 저점 지지 라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제 이제 미증시 빠졌던 것들이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배드 뉴스에서 배드의 현상이 나타난 거죠. 이전과 달리 뭐, 굿뉴스 배드라든가 배드뉴스 굿 이런 현상이라 나쁜 게 나쁜 것으로 그런 보여지는 모습인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미국 그 대형주들의 대형 기술주들 독점 금지법이라든가 온라인 광고 규제 이슈 같은 것도 어저께 그 나타나면서 이게 또 영향을 줬거든요. 나스닥 증시에 영향을 준 것 때문에 이건 어쨌든 미증시의 개별적인 요소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적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양시장의 거래량이 지금 시가 말랐습니다. 지금 어제 거래 대금이 합쳐서 뭐 10조 정도 수준이라서
뭐 한때 많았던 데보다 그 한 6분의 코스피 6분의 1,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4분의 1 수준의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약간의 매도만 나와도 지금 종목이 뭐 3, 4% 푹 빠지는 그런 현상인데 요거는 좀 그 FOMC 만기이기 때문에 이런 감망세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 시장의 또 상승을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데 이쪽은 아무래도 중국 쪽의 전면적인 리오프닝이 여기서 찾아야 될 것 같고 내년 3월 이후로 3월 이후로 양해 이후로 리오프닝이 예상됐지만 이것도 빨라질 것 같다. 춘절 정도면 되지 않겠냐. 이것 때문에 어쨌든 분위기는 어쨌든 리오프닝을 가는 분위기 때문에 이쪽에서 우리가 좀 모멘텀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데 이것이 아무래도 중국의 리오프닝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모드투어인데요. 개인과 패키지 여행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코로나 정책이 좀 완화되면서 PCR 검사에 대한 면제가 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좀 여행사에 대한 매출 증가가 좀 기대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사실 경기 민감 주주는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슈에 좀 작용을 하는 종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드투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박스권 행복면에서 대량 거래가 좀 동반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거기에 따른 실적 회복세가 좀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드투어 조금씩 모아가는 전략으로 한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창환 부장님. 네, 오늘 LG전자 말씀드리겠고요.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랑 사이버 먼데이 때 역대 최대 매출 기록을 해서 최근에 좀 주가가 올라오는 모습이고 올해 3분기부터 물류비랑 원자재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 원가 개선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그 원자재 가격과 비용들이 상당히 절감되면서 수익성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동사의 핵심 밸류에이션인 그 VS 사업부가 지금 그 수주 잔고가 80조 원에 달하는 정도 되는데 올해 상반기에 예상 계획이 65조인데 이거보다 빠르게 지금 전장 쪽의 수주 잔고가 지금 복증을 하고 있고 이런 매출이 연평균 뭐 10% 정도 성장을 가정했을 때는 2030년 정도에는 매출이 거의 20조에 달하고 영업이익률도 한 5에서 7%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분기당 영업이익 1000억도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는 LG전자의 VS 사업부의 가치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최근에 그 전기차 충전 전문업체를 좀 인수하면서 거기 인력들도 이제 다속사하는 과정을 통해가지고 지금 동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전장 쪽 사업에 추가적으로 전기차 충전 사업까지 추가를 함으로써 이런 새로운 모멘텀을 좀 추가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리오프닝 뿐 관련되고 또 이제 전장 쪽까지 같이 좀 보는 LG전자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애플 쪽에 관련된 애플카 출시 지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좀 눌릴 거라고 봐서 한 대략 95,000원 좀 이하 쪽, 95,000원 이하권을 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모드투어와 LG전자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